통풍,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 통증이 너무 심해서 유리조각이 계속 찔리는 통증이라고 하고요. 또 사랑니로 인한 치통보다 10배나 더 아프다고 하죠. 이 통풍은 현대인들에게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통풍이 왜 생기는 것인지와 통풍을 부르는 음식과 반대로 통풍에 좋은 음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통풍이 생기는 원인은 명확합니다. 바로 요산 때문인데요. 이 요산은 혈액 속에 있다가 75% 정도가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또 나머지는 장을 통해서 대변으로 배출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요산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혈액 중에 많아지게 되면 이 요산이 결정 상태가 되면서 관절이나 연골, 또 힘줄 같은 곳에 침착이 되는데요. 이때 이 결정 모양이 뾰족한 바늘 모양처럼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염증이 동반하면서 아주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주로 엄지발가락 쪽에 많이 생기는데요. 그 밖에도 발이나 발목 쪽에도 잘 생깁니다. 그런데 이 통풍이 단순하게 관절의 통증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요. 요산이 많이 쌓이게 되면 신장을 침범해서 신장 기능이 악화되고요. 또 신장 질환으로 사망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즉 통풍은 단순한 관절염이 아니고 전신적인 대사질환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통풍을 예방하고 또 미리 치료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요. 통풍이 잘 생기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과 관련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통풍의 원인이 되는 대표적인 음식 3가지와 반대로 통풍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되는 음식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통풍의 원인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바로 술입니다. 알코올은 요산이 신장을 통해서 배출되는 과정을 방해합니다. 그러면서 인효작용으로 몸속의 수분이 줄어들게 만들죠. 이런 두 가지 작용을 통해서 혈액 내 요산 수치를 급격히 상승시킬 수 있는데요. 술 중에서도 특히 맥주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맥주에는 요산이 만들어지게 하는 퓨린이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통풍이 있는 분들은 퓨린이 많은 맥주는 꼭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통풍의 원인이 되는 음식 두 번째는 바로 기름진 음식인데요. 특히 튀긴 고기나 곱창류가 안 좋습니다. 퓨린은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에 다 들어있는데요. 이것을 튀기게 되면 통풍에 더 안 좋은 음식이 됩니다. 또 기름기가 아주 많은 곱창류도 마찬가지고요. 또 등푸른 생선에도 퓨린이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런 음식을 피해야 하는데요. 생선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런 오메가3 영양제도 통풍이 있을 때는 먹으면 안 되냐고 질문하시는데요. 오메가3 영양제는 최근에 국내에서 나온 제품들을 보면 원료를 수입하면서 이 퓨린 함량을 체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퓨린을 제거한 원료들이 대부분이라서 큰 염려 안 하고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통풍의 원인이 되는 음식 세 번째는 바로 탄산음료나 과일 주스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과당 때문입니다. 과당이 혈액 내의 요산 수치를 높이면서 통풍 위험을 높이는데요. 영국의학 저널에 실린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과당 섭취와 통풍 위험에 대한 분석을 해본 결과 과당을 많이 섭취하는 그룹이 적게 섭취하는 그룹에 비해서 통증 발생 위험이 1.62배가 높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당은 액상과당 형태로 탄산음료나 과일 주스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고요. 그 밖에도 빵이나 과자에도 들어있으니까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종류의 음식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과거에는 이 기름진 음식과 술을 자주 먹는 귀족들이 걸렸다고 해서 통풍을 귀족의 병 또는 왕들의 병이라고 불렀죠. 결국은 이런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복부 비만이 잘 생기고요. 대사증후군에 잘 걸리기 쉽습니다. 결론적으로 통풍은 고혈압, 복부 비만, 또 고혈당, 고지혈증 등의 대사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이 훨씬 잘 생긴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통풍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되는 음식 말씀드릴 건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물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야 소변을 통해서 요산이 잘 배출됩니다. 하지만 혹시 이미 신장에 문제가 있으시다면 과도한 수분 섭취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 경우는 꼭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 통증에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바로 커피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커피는 시럽이나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커피입니다. 실제
2016년에 류마티스 관절 국제학술지에 실린 연구 결과를 보면 커피가 통풍 발병 위험을 50%까지 낮추었다고 하는데요. 커피가 요산 수치를 낮춘 것은 아니었지만 크로로겐산과 같은 항산화 성분이 통풍 예방에 도움을 주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제 통풍에 좋은 음식 세 번째는 바로 우유 등의 유제품인데요. 고기 대신 유제품을 먹는 것은 통풍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고기에 비해서 유제품은 피린 함량이 낮고 또 우유는 요산의 배출을 촉진해 주기 때문에 요산이 축적되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통풍이 무엇이고 왜 생기는지 그리고 통풍을 부르는 음식과 예방하는 음식까지 말씀드렸는데요. 통풍 정말 고통스러운 병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통풍 예방 잘하시고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